사랑하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 오늘 이 새벽 첫 시간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8절을 시작하며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생한 묘사로 성도들에게 찾아올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신이 쓰여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로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했던 이그나티우스는 이 베드로가 경고한 것처럼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에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당시 성도들에게는 피부로 와닿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환난 그리고 핍박이 존재했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목숨을 위협당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이 시기에도 존재하며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위협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 성도들을 낙망하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울부짖고 있습니다. 8절에 깨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외침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을 당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실패했던 경험을 상기시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과 겟세마네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말하며 당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믿음을 지켜야만 했던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의 비결은 바로 굳건한 믿음임을 가르칩니다. 9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적인 전투는 모든 형제들에게도 있는 것임을 기록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든 그렇지 않든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전투가 있음을 알리고 그곳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인 것이죠. 이 아침에 말씀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이 없는 고난은 힘듦과 어려움, 고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은 성도들은 고난의 과정과 결과가 바뀌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고난당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나 기록되어집니다.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열쇠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고난의 과정을 주님과 함께 지나갈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수단이 됩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성도들 또한
고난이 고난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권능을 찬양하며 장차 이 땅에 온전한 심판자, 구주로 오실 그분을 기대하는 삶으로 고난을 초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성도들은 영원한 약속을 소유한 자이며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또한 자신이 홀로 이 믿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실루아노가 이 편지를 직접 너희에게 전할 것이며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바벨론, 이 악한 도시를 칭하는 로마를 바벨론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 로마에서도 로마에 있지만 이곳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으며 이곳에 함께하는 형제들도 이 성도들에게 무난함을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을 섬기러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주님을 크게 소망하고 바라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과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 모든 대연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